자,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PKI입니다. Public Infrastructure, PKI입니다. PKI는 공개 키 알고리즘 기반의 키 관리 체계를 말합니다. 공개 키를 관리하는 체계를 말합니다. 그럼 PKI가 왜 만들어졌냐면, 기본적으로 전자서명을 사용하게 되면, 그 서명 검증에 사용되는 그 공개 키가 송신자의 공개 키인지가 불확실 때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 이슈는 충분히 있을 수 있겠죠. 그러한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게 PKI입니다. 결국은 PKI는 그러면 공개 키로 공개된 이 키가 송신자가 만든 키야 라는 것을 인정해 주는 기능을 한다는 거죠. 공개 키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디지털 인증서를 생성, 관리, 저장, 분배, 취소, 즉 라이프 사이클이죠. 디지털 인증서의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사람, 정책, 절차 전체를 통칭해서 PKI라고 한다는 거죠. 전자서명을 사용할 때는 서명 검증에 사용하는 공개 키가 송신자가 만든 그 공개 키인지 여부가 항상 이슈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공개 키 자체를 하나의 메시지로 보고 전자 서명한 공개 키를 사용하자 이런 취지고요. 즉 다시 말하면 전자 서명한 공개 키, 즉 공개 키 자체에다가 전자 서명을 입히면 그게 인증서가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공인인증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인인증서란 결국은 공개키 자체에다 전자서명을 해서 이게 바로 송신자가 만든 키야라는 걸 인정해 주는 거죠. 그러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거고요. 그게 이제 공인인증서로 탄생된 거라는 겁니다. 인증서의 발급, 사용, 취소 관련 일체의 서비스가 필요한데 이게 바로 인프라스트럭처로 제공돼야 되고 그게 바로 PKI라는 거고요. 그러면 이러한 그 인증서에 대한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하려고 하면은 관련 구성 요소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이제 인증 기관, 그다음에 검증 기관, 그다음에 등록 기관, 저장소 사용자와 같은 이런 적재적소의 역할을 하는 구성 요소가 필요하고 이 구성 요소들의 조합으로 결국 디지털 인증서의 라이프 사이클이 관리가 되는 거죠. 인증 기관은 CA라고 합니다. CA. Certification Authority. CA. 요 약자도 좀 같이 알아두세요. 인증서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거나 인증서 효력을 관리하거나 다른 CA, CA가 여러 군데 있다는 거죠. 상호 인증을 수행하죠. 최상위 CA 기관은 KISA입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그 밑에 있는 하위 공인인증기관은 한국정보인증, 코스코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들 공인인증서 재발급 받을 때이 중에 한 군데에서 재발급을 받죠. CA의 구조는 정책 승인기관인 PAA로부터 정책 인증기관인 PCA, 그 다음에 인증기관인 CA 구조로 이어진다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검증기관은 VA라고 합니다. Validation Authority. VA라고 합니다. 인증서 관련한 글의 유효성을 검증하는 역할을 하고요. 인증서의 유효성이나 인증서 신뢰성을 검증하는 검증기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등록기관이 있고, RA, Registration. 사용자와 인증기관 사이에서 사용자의 신분 확인 및 서명본에 대한 인증기관 제출 역할을 해주고, 등록기관 부재 시에 인증기관이 등록기관 역할을 수행한다는 거죠. 근데 이쯤에서 궁금한 거. 왜 인증기관, 검증기관, 등록기관을 계속 이렇게 나눠놨느냐? 결국은 상호 보완과 상호 검증을 위한 겁니다. 한 곳에다가 발급과 검증을 다 하게 되면 보안 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죠. 그 다음에 저장소는 사용자 인증서를 보관하는 데이터베이스 역할을 하고요. X.500 기반의 LDAP 프로토콜을 이용한다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LDAP 프로토콜을 이용한다.
경량 다이렉트 액세스 프로토콜입니다. 이 프로토콜의 안쪽은 엑스타드500으로 이루어졌다는 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 사용자는 뭐 유저입니다. PK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 또는 시스템 또는 개체 전체를 표현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이러한 인증기관들이 모여서 결국은 좀 전에 설명드린 이 정의에서 보는 것처럼 생성관리, 저장, 분배, 취소 각각에 대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